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오늘 오전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앞서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